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승률 높은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갈팡질팡 시장 흐름 중심을 잡아보자. 미국장 계속해서 나스닥 S&P에 이어서 다우까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같은 경우는 7월 들어서 거의 2,900선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종목별 장세는 어제 오늘 또 이어졌는데 워낙 다양한 섹터군들이 또 움직여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이 저번 주 물가지표 발표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물가지표 같은 경우가 예상치 대비해서 생각보다 더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참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시장 변화가 그때 중소형주 쪽으로 쏠리면서 빅테크 쪽의 매도, 그다음에 러셀 2000 쪽의 매수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를 통해서 가격 지표의 변화 같은 경우는 달러화 같은 경우가 약세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원화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가 될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에서 강했었어요. 근데 건자재, 건설, 제약바이오 일부, 그다음에 외화 부채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외화 부채가 높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들이 강했었는데, 금요일 시장이 열렸죠.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시장이 열렸을 때는 정상적인 금리 인하 시장 같은 경우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빅테크가 안 빠지고 그냥 적당한 반등 정도, 주가가 버텨주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서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졌죠. 그런데 주말간에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대선 후보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때 시장에 대한 변화가 한 가지 또 나타난 게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한게뭐 방산, 재건, 그다음에 남북경협 이런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산업재,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고, 빅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강했던 종목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은 조정이었고, 주가가 이제 디바이스 쪽, 뭐 애플, 또는 주가가 빠져있는 쪽, 퀄컴,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점은 시장이 지금은 금리 인하의 반영기와 함께 트럼프의 득세 같은 경우를 반영하는 시장임을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좀 반대될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관세를 좀더 강화하거나 미중 갈등을 강화하고 또 내부적으로 감세 조치를 취하게 됐을 때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금리 인하한 이후에는 다시 뭐 대선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연준의 계획대로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현재 득세가 나타내는 후보자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시장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가중이 다시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떤 단면이냐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 지금의 득세가 나타나는 쪽이 새로운 정부를 갖고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지금 전쟁 이슈 같은 경우를 봉합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전가할 수 있는 게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재건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 인플레이션, 지금 재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를 실제 수요로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 가능성이 네. 높아질 것으로 한 단면으로는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아직 뭐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는 확정된 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하나의 방향성 같은 경우도 가능한 시나리오임을 열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종전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런 뭐 물가나 금리에 대한 부담은 또 싹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그 재건이 나타날 때 그때 그 물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국방비 예산 대비해서 몇 배 같은 경우가 재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주도주도 바뀌게 되고요. 산업재 쪽으로, 인프라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실수요로 연결돼서 이게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때는 시장에서 하나의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우는 쑥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네. 한 방향을 더 확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라크 전쟁의 종전 때 수혜를 본 국가는 오로지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다 재건 파트를 담당해서 진행을 했다 보니까 미국이 온전한 수혜를 다 받고 이번에는 조금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쪽과는 좀 우호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고 미리 그와 관련해서 사무소 같은 경우로 개설한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프라 기업들 중에서도 실제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추려서 좀 재건과 관련된 이슈를 놓고 선제적으로 보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 그리고 또 바이든 후보,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또 나타날 수 있는, 현실화될 수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로 인한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가 워낙 또 있는 만큼 그 가운데서 우리 기업들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또 어디인가. 아마 증권가에서는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요. 갈팡질팡한 시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보면 시세가 나는 쪽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산업재 중에서도 재건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남북 경협 이런 쪽이 시세가 나는데 비트코인이나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뭐 공통적으로 인프라도 그렇고 빠져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시세 나는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할지 유보를 할지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조금 남북 경협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실적이 투명하지가 않죠. 연속성도 떨어지고 완연한 테마 성격을 띠다 보니까 그냥 그런 종목으로 우리의 포트를 비중을 높여서 교체하기에는 좀 위험도가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실체가 있는 쪽,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핵심은 언제나 실적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자칫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 여기에서 실적이 외부 변수, 뭐 금리든 아니면 뭐 종전에 대한 부분의 진행이든 그걸 안고 매출의 턴어라운드, 지금을 저점을 딛고 이렇게 매출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쪽을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게 낫겠고 그 중심에는 우선은 매크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중소형 쪽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지만 대형 IT 같은 경우는 들고 가야 되는 관점이고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을 바라봐도 되겠습니다. 네. 네. 대형 IT주 가운데서 조정을 받아서 아마 지금 좀 마음이 심란해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꾸준히 보유해 나갈 수 있는 섹터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요. 주목할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중소형 IT보다는 대형 IT가 유리합니다. 지금은 이게 왜냐면 저번 주에는 뭐 일부 중소형 IT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갈래로는 뭐 PSK 홀딩스 이런 게 중소형은 아니에요. 시총 1조 이렇게 뭐 몇 조 넘어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초대형 IT 쪽들, 전자와 하이닉스, 네, 특히 전자 같은 경우에 무게를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재건 관련된 종목이 체크가 필요한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미국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진성 TC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의 매출 비중이 60%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재건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거 이라크의 재건이 이루어질 때처럼 미국 기업들이 득세를 해갈 때 그때 업혀갈 수 있는 거죠. 예, 네. 캐터필러 매출이 60%다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이 된다면 네. 수혜주로 캐터필러가 된다. 네. 최고의 수혜주로 캐터필러 이렇게 꼽는 시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개연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매크로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종전이다 보니까 예,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무게감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기사님도 주목을 하시는 예. 관련주 봐야 된다라는 의미지. 네. 그래서 뭐 진성 TC라든지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그런데 한 면으로는 그러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왜 얘기를 안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단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차가 있다 보니 1등주로 서기보다는 좀 뭐 하위주 같은 경우로 움직일 수 있어서 물론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실적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대형 IT주 삼성전자 강조해 주셨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오후장 네. 들어서 힘을 냈는데 이게 엔비디아 쪽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나온 얘기는 없거든요. 네. 아직도 삼성전자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막 무리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 들고 갈 수 있는 영역인데 전자가 한 8만 원대 초반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자의 매수는 가능함을 열어두고 그다음에 HBM3E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장 내일 진행은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이렉트 본딩이라는 부분, 즉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볼 건 아니라는 점이겠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다이렉트 본딩 쪽으로 나아가면 지금의 시장에서 부각받는 장비주들에서 다른 쪽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예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지금 뭐 이렇게 계속 강해왔던 장비주들을 바라볼 건 아니고 시각에 대한 변화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팡질팡한 시장 흐름에서 중심을 잡는 전략으로 대형 IT주, 인프라주 꼽혔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